주식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양지수 끌어올려준 하루였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수는 상승 마감했지만 다만 양시장에서 하락했던 종목의 수는 더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자, 오늘 수요일장은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시황과 업종, 종목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저희 닥터스탁이 명쾌한 해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을 함께 주실 분이죠. 선한 투자 클럽을 이끄는 선장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 발 앞선 착한 투자의 대가 이진호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는데요. 이것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소 진정시키면서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그 후에는 반대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동반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거래 연속 빨간불을 켜는 모습입니다. 장중에는 3160선 돌파를 시도하다가 살짝 저항에 부딪히면서 0.15% 오른 3153선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3거래 연속 유입됐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오늘도 3천억 원 가까이 매수해줬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탄력이 조금 더 강했는데요. 0.5% 가까이 오르면서 1042선으로 종가를 기록했고 오늘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의 매수가 중심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과 기관은 소폭 매도세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던 가운데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들 일제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같은 신산업 육성에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대부분의 종목들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오늘 제약바이오주 흐름도 좋았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포함해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지주사 합병 이슈 그리고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오르는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 하락한 섹터 내에서는 간밤 애플이 아이폰 13 시리즈를 공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좀 실망감이 나오면서 관련 부품주들 오늘 일제히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장 원달러 환율이 좀 장중에 하락세로 좀 돌아서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왔던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장 관전평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제 결국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이제 결국 간보합세 마감을 했는데요. 네. 이제 예상된 좀 어떤 지수의 흐름은 결국에 이제 박스권이형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박스권이형 상황에서 이제 지속 개별 종목 장세는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점을 계속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매매 동향을 한번 체크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이번 네.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보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좀 상당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중소형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집중된 업종을 좀 보면 역시 왜 철강금속과 이제 그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주도 업종인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걸 확연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도 한 가지 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이제 리오프닝 업종 중에서도 이제 성육 의복이라 하면 결국 의류주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수 창고 중에 항공주에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좀 미세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또 업종이 성육 의복하고 또 보면은 운수 창고 업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 좀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앞으로도 이제 중소형주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차트 한번 더 보고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지금 지수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게 지금 박스권 상단 노란색 있고 하단에 또 노란색 선이 있고요. 가운데에 이제 굵은 검정색 수평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스권 하단 결국 3,11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박스권 중앙 약 3,180포인트 올라오는 그런 수순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박스권은 이제 하단이 3,110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개별주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좀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 했더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중소형주 위주로 담고 있다는 점, 좀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 것 같은 업종들, 경제 재개 관련주 내에서도 의류나 항공주들에 대한 전망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이러한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다 라고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박스권 장세 내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 계속해서 뚜렷해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그럼 이진호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들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수익률 리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최근 제가 노란톡에서 실제 수익냈던 종목은 이제 두 종목 정도 되는데요. 네. 현 시장 이제 순환매 시장의 특성에 맞게 단기적인 매매로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고 먼저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이 종목은 지난 금요일 날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인데요. 최근 이제 중국 석탄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중국 기업이 이제 타격을 입는 반면에 이제 국내 석유화합이 이제 반사익을 누릴 거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수혜가로 지금 부각을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실전 모멘텀도 상정하는 종목이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 4분기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좀 예상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이 이제 가성소다 사업인데 이 가성소다 가격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추가적인 상승 여력 앞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장비주로서 이제 전기차 수혜주로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 붙은 걸 좀 확인하고 또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누렸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빠른 순환매 장세에 맞게 이렇게 단기적 접근이 유효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순환매가 워낙에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매매 전략 제시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장 저평가된 수소 유망주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나오면서 거의 10만 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는 점검을 도와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엔시스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좀 단기적인 전략으로 매매해봤다는 점검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리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이진호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과 또 수익률 노하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이진호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특징 섹터 업종에 대한 점검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를 좀 보면 요즘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코스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 이슈들이 끊기듯 하면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제약 바이오주들 점검을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바이오주 좀 특징을 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네. 일단 바이오주의 대장주는 이제 HLB, 셀트리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네키로나 델타 효능 분석이 이제 이달 말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좀 주가가 상승세를 좀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도 충분히 인상 결과에 대한 기대를 좀 보이는 게 주류인 것 같거든요. 현재 네. 분위기를 봤을 때. 그래서 최근에 좀 셀트리온 하락을 좀 꾸준히 해왔는데 현재 가격대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좀 메리트 있지 않나라고 제가 좀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네키로나 승인했다는 기대감 이외에 또 셀트리온은 또 지주사 합병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지주사가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인데 이제 내일 임시 주총이 열립니다. 그래서 임시 주총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또 셀트리온 이제 스캔큐어를 흡수 합병할 예정인데 물론 이제 합병 뉴스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된 건 사실입니다. 선반영되었지만 근데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앞으로 셀트리온 주가에 대한 리스크보다 앞으로 기대감이 훨씬 더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크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네. 또 이제 바이오 대장주 중에 하나가 HLB인데요. 그 바이오주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 HLB의 21선이 앞으로 붕괴되냐 여부를 놓고 앞으로 바이오주 흐름이 꺾이느냐 아니면 더 올라가느냐 이 여부를 이 기준도 하나의 척도로 삼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라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mRNA 점막 이제 백신 기술 관련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이제 미국 특허를 추론했다는 기사가 장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또 시장에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급등이 좀 나온 종목인데요. 인트론 바이오는 저희가 아직 좀 특허 추론을 한 것이지 아직 승인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시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 추격 관찰은 해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바이오 리더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4달 코로나 백신 동물 실험 결과 발표를 한다는 뉴스가 또 장중에 오늘 또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또 금일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바이오 리더스는 이제 뉴크로 캡시드라는 이제 항원에 기반한 코로나 예방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개발 중에 있는 회사인데 지금 결과 발표 여부를 놓고 앞으로 역시 좀 추격 관찰해야 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제가 좀 관심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바이오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아래에 보면은 이 선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선에서 굳건하게 지지를 받고 최근 주가가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바이오 좀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지금 좀 진입해도 좋다.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바이오주는 전체적으로 좀 전에 좀 말씀드린 대로 HLB의 주가 향방을 보고 전체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개진해드리고 싶습니다. HLB가 21선에서 반등이 나오면 좀 긍정적인 전망이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고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HLB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왔는데 21선 지지와 반등 여부 좀 체크해보시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하단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 좀 주가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 또 인트론 바이오와 바이오 리더스 두 종목이 오늘 굉장히 한번 슈팅이 크게 나왔었던 종목들인데 오늘 나온 소식들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뉴스 플로우를 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관심 종목으로는 메타바이오에 대한 설명 들어봤으니까요. 제시해드린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전략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애플이 아이폰 13 시리즈를 공개를 했는데 큰 혁신이 없었다라는 좀 실망감이 섞인 시장의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12 시리즈랑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오늘 국내에서도 LG 이노텍이나 BH 같은 국내 관련 부품주들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이제 라이벌이 삼성전자죠. 폴더블폰 관련주들은 최근에 너무 잘 갔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사실 시장 반응만 보면 폴더홀품 관련주들이 더 좋긴 한데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제 라이벌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어느 쪽에 좀 메리트가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그 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네. 역시 이제 반응 보니까 좀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좀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플 아이폰 관련주로는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LG 이노테, 또 BH, 또 더구전자 등이 있는데요. 이들 기업이 이제 주로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죠. 그래서 지금 출시하면 대략 초기 반응들이 대부분 또 맞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게임주도 그렇고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약세는 이들 종목들도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의견을 개진해드려 보고요. 반면에 이제 상대적인 효과로 이제 삼성전자 폴더부폰 관련주 반등이 좀 오늘 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폴드부폰 관련주는 사실 최근 시세 출연이 좀 된 종목이 상당수이긴 한데요. 네. 근데 현 시점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조언을 해드리자면 KH바텍 같은 종목이 있거든요. KH바텍은 이제 힌지, 그 접히는 스마트폰 접히는 그 힌지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1선의 주가 위치를 좀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21선에서 좀 지지받고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해서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지금 21선 지지 여부 체크하셔서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KH바텍 같은 경우는 주가 조정이 좀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폴더폰 반응이 정말 좋죠. 네. 사실 해서 예, 폴더폰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이제 커질 거라는 시장 전망도 현재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폴더폰 부품 중에 이제 파이테크니스 같은 종목도 있는데 지금 그 21선이 또 파이테크니스 같은 경우도 주가 위치하고 있는 걸 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분할 배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제일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이눅스 첨단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차트로 놓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은 아직 61선에 다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61선에 다다를 때 이 종목은 좀 강력하게 매수진입 예정에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갤럭시 좀 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거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LG노텍이 오늘 5% 정도 빠졌는데 예, LG노텍과 BH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주셨고요. 폴더홀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좀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폴더홀품 관련주 KH바텍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21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61선 가까이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현재 주가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라는 분석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섹터는 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부각된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는데 탄소 제로의 핵심 기술주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또 최근에 유니드나 후수원 같은 다른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입니다. 자, 탄소 관련주들 내에서는 또 어떤 종목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친환경에서 이제 탄소 말씀하신 관련해서는 이제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기업과 탄소 포집을 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봐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이제 탄소 배출권으로 인한 수혜 기업으로는 이제 휴케임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또 잘 아시는 에코프로 HN, 또 후성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탄소 배출권 기업보다는 탄소 포집 그런 수혜 기업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더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탄소 포집 수혜 기업으로 좀 말씀드리면 KC 포트렐, 좀 그린 케미칼 같은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KC 포트렐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 회사 같은 하는 일의 성격이 분진을 포집하고 또 항을 제거하는 장치를 그 국내에서 탄소 포집 이런 능력을 제대로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회사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캐시코트레는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런 그 캐시코트레 같은 종목은 저 선침행 시점으로 지금부터 좀 분할로 좀 매수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한 말씀 의견 좀 개진해 드려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 케미칼 같은 종목도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린 케미칼 종목을 좀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지금 파란색 이 하늘선에서 지지받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12,000원 정도 돌파가 되면 15,000원까지 순간 추세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탄소 포집 기업이 탄소 배출권 기업보다는 시장에 약간 좀 더
그 어떤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네. 선침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탄소 포지 수혜 기업에 말씀드린 그린케미칼, 케이시코트레를 지금 정도 선침의 관점에서 좀 잡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탄소 관련주들은 탄소 포집 그리고 탄소 배출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포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장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2026년까지 200억 달러까지 급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정책들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배출권 관련주들이 조금 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선침의 관점에서 케이시코트렐과 그린케미칼 등의 종목들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나 유망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 같은 부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진호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이끌 이진호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나온 내용들 더 자세한 설명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포인트 레슨 주제는 현재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개별 장세의 주식 투자법을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어떤 매매 원칙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봉상 151선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단기적 접근 방식의 투자법을 안내해드린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께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해드린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41선의 비밀이라고 해서 241선을 기준 중점으로 해서 좀 매매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는데요. 241선은 지금 보시면 1년 주식거래 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장기입형 기준이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추세 방향과 전망을 짐작해보는 척도의 이평선을 보통 우리가 241선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장에 있어서 개별화 장세에 맞게 최근 시세 분출이 시작된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먼저 실적이 개선되면서 네, 241선의 저항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하게 돌파하는 종목 중에 시세 분출이 시작이었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착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241선을 이제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린다면, 일봉상 이제 241선과 캔들의 위격도가 좁혀져 있는 상태, 즉 수치로 말을 하자면 5% 이하로 이렇게 좁혀져 있거나 241선을 돌파한 종목을 먼저 주목을 해주시고요. 이런 종목을 관심권으로 이렇게 포섭을 해 놓으셨다가 해당 종목의 재무제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보셔도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 이 두 가지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한지 여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재무제표에서 통과한 종목을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종목에 지금 현재 시장에 테마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최종 선별한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단기적 수세 차익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노란 톡방에서 최근에 수익냈던 종목들을 좀 열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H바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8월 20일날, 23일날 이 동그라미 옆 부분에서 저희가 매수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날 매수 진입했고 이 KH바텍 같은 경우 또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1,850억에서 올해 3,130억, 약 2배 정도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7배가 증가가 예상이 되었던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부합이 돼서 마지막으로 이 KH바텍이 시장에 무슨 테마가 형성이 돼 있는지 시장에 어떤 기대감을 주는지를 확인해 봤을 때 8월 20일, 3일 날 매수 진입을 했을 날 동일한 날에 이와 같이 똑같은 날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냐. KH바텍 네, 폴드부품 관련 수혜주도 시장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사까지 확인하고 우리가 매수 진입하면 결과는 결국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단기적인 수익 시장에 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상하 프론테크라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프론테크도 여기 지금 동그라미 온 부분, 이 부분에서 매수 진입을 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전에 241선 지지를 이렇게 굳건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포착이 돼서 이날 매수 진입했는데 이 상하프론테크 연간 실적을 또 확인을 해보면 네, 매출액이 400억 정도 증가가 올해 예상이 되고요.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2배 증가가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또 진입을 한 결과가 또 시세 분출이 이렇게 단기 차익실현을 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테마의 형성 여부를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이 매수한 날 동일하게 또 8월 23일입니다. 정확히 8월 23일 오후 2시에 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상하프론테크 네, 수소산업 핵심 소재 업체로 시장의 평가. 참고로 이제 상하프론테크는 맨브레인막이라는 2차전지 소재 업체를 기술 개발해서 만든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최근에 두 번째 또 매수 진입을 해서 또 단기 수익 실현을 해서 두 번 연속 단기 차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NS 쇼핑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단기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인데요. 보시면 NS 쇼핑 같은 경우는 241선 연두색을 이 시점에서 갭으로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 동그라미 온 부분이고요. 역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한 종목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기업의 실적을 또 확인을 해봤더니 NS 쇼핑은 이제 보시면 역시 매출액이 점진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NS 쇼핑 관련해서 저희가 공교롭게도 또 매수 진입을 한 날이 이날 네. 관련 기사가 이렇게 떴습니다. 양재 부지 개발 호재의 강세라는데 NS 쇼핑은 자회사가 할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할인 산업의 물류단지, 양재 물류단지 시설 투자에 급등세를 보였던 모습인데요. 중요한 건 저희가 진입하고 나서 바로 갔던 종목은 아니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주가 조정을 거치다가 시세 차익이 나왔던 종목이다. 그래서 충분히 또 우리가 수익 실현을 약 9% 정도 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롯데 또 전밀화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전밀화학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일봉 앞에서는 일봉상의 차트에서만 적용을 시켜봤지만 이 종목을 이제 주봉상 차트에 적용을 시켜 보고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지금 롯데 전밀화학 241선 추세선이 어때요? 정확히 지지 돌파를 해주고 나서 주가의 우상향 패턴이 굳건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이었다 이유를 또 살펴보면은 역시나 올해 예상 실적이
작년 도기에서 매출액은 약 400억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예, 4천억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700억 증가가 예상이 되었던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41선 지지와 돌파, 그리고 기업 실적에서 연간 영업증기, 영업이익 증가, 매출액 증가, 그리고 테마 유무, 마지막으로 테마 유무를 확인했더니 또 10일 날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수소산업 성장이 주목. 그래서 롯데전민화학은 이제 가성소다 사업을 하는데, 가성소다가 국제 가성소다 값은 또 참고로 요즘에 경기 회복했다는 수요 증가로 가성소다 값이 즉 급등세를 연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기본적인 어떤 일의 성격, 그리고 실적, 그 마지막으로 차트 확인을 통해서 최근에 롯데전민화학은 이렇게 추세선 상당을 돌파를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추가 상승 전력이 농후하다라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점 또 드리면서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네, 제가 이 노란 톡방에서 자신 있게 단기적으로 수인했던 종목들을 이렇게 열거해드렸는데요. 공통된 방식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기준 또 원칙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서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단기적 매매 트렌드 종목 성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그냥 지칭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개별 종목 장세에서 빠른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엔 단기 매매가 좀 더 유용해 보인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차원에서 이제 트렌드 종목 성장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그럼 트렌드 종목 성장의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네, 일봉상 241선 돌파 여부나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종목을 이제 관심권으로 편입을 해놓고요. 두 번째로 해당하는 종목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여러 가지 항목을 다 보실 필요 없이 연간 영업이익 또는 플러스 매출액 증가. 이 두 분 여분이 작년 동기, 작년 해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 증가하거나 매출액이 증가가 되면 패스, 통과죠.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테마의 형성 또는 재료 유무.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진입하는 종목들의 기사 내용만 요즘은 정보가 너무나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금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테마 형성이나 또 재료 유무는 간단한 해당 종목의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아, 시장이 어떤 앞으로 기대감 갖고 어떤 테마를 형성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점을 확인하고 종목 선정을 하면 개별 종목 장세에 부합된 이런 종목 선정범이 되겠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 수익률이 최근에 뭐 40%, 50% 이렇게 이상 기록했던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종목을 선별했다는 점을 부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업종과 종목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드 코로나가 사실 이드 코로나 지금 관련 업종에서 항공기나 의류주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 이드 코로나 수혜주 의류주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의류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느냐? 베트남 생산 차질 해소에 따른 의류주 주목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베트남 이드 코로나 체질 전환이 9월 8일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사 검색을 좀 자주 해서 이런 점을 좀 특징을 좀 파악을 좀 많이 하는데요. 예, 이드 코로나 체제를 전환하면서 호치민 같은 경우는 15일 날 록다운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의류주 중에서 베트남에 공장을 둔 회사가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그 점을 포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의류주가 글로벌 경기 회복과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되는 업종 중에서도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을 보면 의류주가 대부분 네,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최근 241선 지지 받은 종목을 이렇게 주목을 하자인데 이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종목만 이번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네, 한세실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세실업은 제가 이틀 동안 어제 좀 급등이 사실 좀 나왔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한세실업은 베트남의 생산 비중이 높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미국 바이어가
수요층이 주요 고객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 수요를 기반으로 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역시 241선을 돌파를 해주고 주가는 현재 N자형 상승을 하면서 어제 날짜 기준에서는 전고점 라인이 돌파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세시도 같은 경우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은 훨씬 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 우리 회원님들께,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 종목으로 한번 한 종목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승 엔터프라이즈인데요. 이게 포괄적 의미로 의류주이지만 사실 이제 신발회사입니다. 그래서 신발회사인데 이 하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 주로 현지 공장을 생산하는 회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요 바이어가 역시 네, 아디다스이기 때문에 수요가 굳건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승 엔터프라이즈는 지금 최근에 이 241선을 이렇게 돌파를 해줬고요. 이건 좀 기술적인 영역인데 지금 이 쌈바닥을 찍고 이 W 패턴이 우리가 흔히 전문용어로 역헤드앤 솔저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고 나서 하승 엔터프라이즈 최근 주가 흐름 또 좋은 걸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종목으로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LF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LF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공장, 그 베트남 이드코레나 수혜주는 아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이 상종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름옷보다 아무래도 가을, 겨울옷이 단가가 비싼 만큼 수익이 많는 건 당연지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을 시즌, 겨울 시즌 매출 증대에 따른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241선 지지를 이 부분에서 확연하게 연두색 두 개 라인 지지를 받고 최근 주가 행보를 보이고 앞으로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LF는 사실 그렇습니다. PPS나 PER을 분석해보면 적정 주가는 4만 5천 원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가치가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4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만 원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번 온포인트 레슨의 어떤 요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하나 더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개별 종목들 장세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요즘 매매 동향을 보면은 9월, 뭐 한 10월 달까지 지속적인 어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장이 연출될 것이다 라는 점 착안하셔야지고 차트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연두색 두 개 선을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요령과 방법을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부가적인 부분 다 세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원포인트 레슨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잘 선정하고 매수해야 수익이 잘 날 수 있을지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의류주 몇 종목과 함께 실제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려봤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설명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또 강의를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진우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있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 힌트를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또 역시 히든 종목 한 종목과 이제 추천 종목 한 종목 이렇게 공개해 드릴 건데요. 네. 일단 먼저 공개 종목 말씀드리면 신세계 INC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신세계 INC의 NCN은 이제 무인점포 정성 시대라는 요즘 기사들 많이 좀 접하실 거세요. 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신선치 않게 접하면서 또 무인점포 관련 대장주를 좀 봤더니 또 신세계 INC더라고요. 그래서 신세계 INC 같은 기업이 하는 일을 좀 제가 세세하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뭐냐면 또 이 회사의 일의 성격이 앞으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무인점포 이외에도 신세계 계열사에 들어갈 어떤 전기차 그 충전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애플의 이스터 에그이나 하죠. AP 관련된 사업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살펴봤을 때 앞으로 구조적 성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시청자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서 최근 주가도 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좀 오르긴 했네요. 네. 그래서 네.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좋은데 네. 네, 지금 보시면 주가가 지금 26만 5천 원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지금 주봉 차트를 보면 역시 이에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고요. 추가적인 상승 경향은 너무나 농후하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관점이 맞을 것 같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오르긴 올랐지만 그래 요즘 시장이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그렇죠. 시장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추가적인 예사의 어떤 성장 동력과 또 주가의 상승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 5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고 그렇게 크게 좀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꾸준히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히든 종목은 종목명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신세계 INC인데요. 일단 두 가지 모멘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인점포 관련해서 대장주다라는 설명을 들어봤고 또 신세계 그룹 내에서 전기차 충전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 또 앞으로 전기차 충전 소가 또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혜 예상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충분히 시장에서 지금 그런 기대감이 사실 반영이 돼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사실 가격적으로 해도 그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사실 또 아닙니다. 2차전지나 이런 종목들을 비하면. 그래서 지금 또 오늘까지 조정을 좀 그래도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아직 주가 괜찮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제 매물대가 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가격 전략 같은 부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니까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방법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이제 히든 종목인데 이거 역시 노란톡방 보시면 네. 이거는 정말 오늘 힌트 딱 두 개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 두 개만요. 네, 해서 네. 일단 저가 항공주고요. 네. 네, 해서 최근 주가가 주봉상 21선 지지를 받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또 우리 앵커님께서 또 한 가지 힌트를 원하신다 한다면 네. 그 승무원도 유니폼이 상당히 좀 특이하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가 항공주들이 훨씬 더 힘들었잖아요. 대형 항공주들보다. 네. 이제 또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기업 실적을 보면 대부분 네. 적자인 회사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득 코로나에 따른 내년 2월 정도가 되면 이제 선진국에서는 국가 간 이동이 제한이 해제가 된다는 뉴스를 좀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에 대한 측면에서 지금 또 미세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또 항공주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저가항공 보니까 그래도 최근 움직임도 좋았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또 대한항공주를 또 추천주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 또 움직임이 어제 오늘은 좀 쉬어갔지만 어제 또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요즘 견고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지고 그 저가 항공주도 좋은 흐름적으로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해 두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같이 의견 개진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종목명은 공개해 주지 않으셨고 힌트만 좀 들어봤는데 저가 항공주다라고 합니다. 좀 실적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보다는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유니폼이 특이하다라는 네. 추가적인 힌트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제시해 주셨는데
신세계 INC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이 두 번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고 투자 포인트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QR코드나 문자 샵 3772번 두 가지 방법으로 노란톡방 바로 참여해 주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히든 종목을 확인해 봤고 계속해서는 또 내일 시장 전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박스권 장세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내일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뭐 며칠 후면 이제 추석 연휴가 또 지나면 곧 10월이 또 도래하는데요. 네. 10월이 이제 도래해도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종목 장세는 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먼저 드려보고요. 지수보다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개별 종목 장세 지속이 또 예상됐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제 10월 달부터 추세 우상향 코스피 지수도 박스권을 벗어난다고 한다면 네. 이제 대형주도 이제 덩이로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대형주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업종을 좀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좀 예상이 되죠.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업종. 그래서 반도체도 사실 제가 죽은 장차 매수 시점에서 치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도 매수를 지금 해서 손해보고 있는 구조가 아니고 가격이 일정 부분 좀 올랐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좀 착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사실 현대차 좀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면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차 조금씩 좀 사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네. 또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역시 실적이 10월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적이 기대되는 건설, 철강 업종의 대형주를 역시 조금씩 또 사모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은 게 시장 전망에 있어서 좀 아시아자 언급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 이게 해외 증시 차트인데요. 일단 일본의 니케이 지수 차트를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본 네. 차트인데 급격하게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지금 증시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시아 증시 분위기가 좋단 말이죠. 그래서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 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이렇게 추세 지금 우상향으로 네. 증시 분위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각권 지수도 보면은 이렇게 추세 우상향으로 현재 연준에서 말고 다시 방향 이도 틀 것 같은 움직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서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지금 조정을 받는 건 단연한 수승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신흥국 쪽으로 특히 또 좀 자금이 유입되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제 아시아 증시의 지속적 상승장과 더불어 이제 한국 증시, 특히 우리 코스피 그 증시는 이제 10월부터 추세 우상향의 본격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을 체크해 보면 환율이 1,150원에 도래하면은 그때 증시가 올라간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보셔야 맞지 않나. 그래서 1,150원대 도래하는 시점을 한번 유익 있게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9월까지는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 위주로 갈 것 같은데 이제 10월부터는 다시 한번 지수가 우상향 추세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대형주들이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전망 들어봤고 또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는 건설이나 철강주를 좀 모아보는 전략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도 함께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일가는 전략,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50원까지 조정 여부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전망 그리고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러한 자세한 전략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이진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도 시황 분석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노란톡방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